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월 27일 사순제 1주간 토요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은 원수를 사랑하여라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말고 자비로운 눈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당부도 덧붙이셨다는 점을 명심합시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사랑은 이루어집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지만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기도해야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하지도 않는다지만 그것도 기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을 내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할 때만이 앙심을 품지 않을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한 기도 말입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날. 오늘은 기도하기에도 딱 좋은 날입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의정부 교구 김정일 안드레아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